이제 한 방에 갈게요. 광배근 스트루, 그 다음에 흉쇄두근 스트레칭, 교근 스트레칭, 눈 스트레칭. 그 장소에서 소근을 보는 건가요? 네. 아, 너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수록구입니다. 이 소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생각했냐면은 예전에 근무했던 곳에 인천 이화동에는 아이들 놀이터가 바로 옆에 있어서 아이들이 바로 소변을 보러 항상 오면 전 그때 손 씻고 있으면 애들이 이제 소변 보는 걸 봐요. 애들의 근육을 좀 알고 싶으니까. 그러면 애들은 알려줄 때 안 돼도 바지를 딱 내리고 쭉 이래요. 남자들. 여자들 말고 남자들. 남자애들이 바지를 딱 내리고 소변에다가 쭉 이래요. 알려줬다는데 이렇게 쭉 해요. 근데 이 자세는 뭐냐면 광배근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공공장소에 인천공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그런 휴게소, 화장실 가서 또 이게 제가 또 근육을 구멍에서 톡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손실을 이렇게 딱 보면은 거기서는 이게 아니라 이러고 봐요, 소변을. 대부분 남자들 그러죠. 등 꾸려 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또 뭐냐 툭툭툭 한단 말이에요. 털어요.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애들은 안 털어요. 쭉 이러면서 쫙 입고 가요. 엄마! 이러면서. 제가 여기서 놀란 것은 광배근을 아이들은 쓰는 것이고 꾸부적한 거는 광배근을 쓰지 않는 거. 광배근은 흉추 6번에서 견갑골 하강 흉추 6번에서 요 조금까지 청골 청골이랑 요 조금까지 붙는 굉장히 큰 근육이고 허리 통증에도 굉장히 관여하는 등을 펴주는 그런 근육이죠. 그냥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은 소변을 볼 때 이제 좀 관점을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목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근무하니까 뒤에 근육 늘어나는 앞에 있는 근육들은 짧아지게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 입을 다물까 벌릴까 짐을 대고 주로 입을 다물게 되고 그리고 눈을 평상시에 뜰까 감을까 했을 때는 눈을 주로 뜨게 되는 거죠. 이거의 관점으로 들어올게요. 이제 소변을 볼 때 광배근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제 소변을 볼 때는 광배근을 수축시키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목을 뒤로 제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흉쇄두근을 스트레칭 시켜주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고개를 뒤로 제껴주면은 안면에 있는 근육들 입을 다물고 벌려주는 근육들 중에 역전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입을 다물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입이 슬쩍 벌려줍니다. 그래서 소변을 볼 때 광배근 수축 고개 제끼고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옆에서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혼자. 아, 혼자 있어요? 저 혼자. 저는 주로 혼자 화장실 했으니까. 나름대로 사장님이잖아요. 제끼고, 스트레칭. 안면, 교근 스트레칭. 그 다음에 눈을 뜰까요, 감을까요? 평상시에 주로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을 이제 감는 거죠. 이제 한 방에 갈게요. 광배근 수축. 그 다음에 흉쇄두근 스트레칭. 교근 스트레칭, 눈 스트레칭. 그 장소에서 소근을 보는 건가요? 네. 아, 너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제 소변 자세예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본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좀 더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광배, 그리고 교근, 그리고 눈, 흉쇄두근 스트레칭이라고. 이걸 사용해달라. 그걸 좀 얘기해드립니다. 절대 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한층 올라갈게요. 광배근 하면은 요통의 주범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 응? 뭐죠? 사랑할 때 네. 사용되는 움직임이에요. 그죠? 네. 광배근 잘 사용 안 되고 장요근 잘 사용 안 되고 복근 잘 사용 안 되면은 절대로 사랑이 사람으로서 사랑스러운 행위가 안 되고 서로가 힘들어져요.
그 라이코펜 먹으면서 전립선 라이코펜 성분 빨간 토마토 먹으면서 그리고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섭취하면서 비뇨생식기를 건강하게 만든다? 아, 물론 할 수 있죠. 하지만 맨날 꾸부정한 데서 복부가 맨날 그 성기를 눌리고 글루가는 그 신경 혈관 다 눌리는데 그거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광배근 수축, 흉쇄근, 교근, 눈. 휴식하면서 한번 사용해달라. 여러분들의 그 조그만 습관 하나가 비뇨생식기, 안면 충분히 건강하고 회복될 수 있다. 아이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장소에서는 이렇게는 좀 그러겠지만 혼자 화장실 쓸 때는 해달라 이겁니다. 광배근 수축시키고 소변 보면은 털 일도 없습니다. 절대로 애들은 안 텁니다. 꾸부정한 분들만 털지. 그런 분들은 아마 생식기 기능도 그렇게까지 건강하거나 튼튼하진 않을 겁니다. 남자들은 이제 오줌 쌀 때 보통 이제 소변 볼 때 소변 볼 때로 해주세요. 자세로 이 자세. 네. 앞쪽 아래를 이제 집중하면서 조준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스트레치 한다라는 걸 생각을 못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소변 보는 게 아니고 해달라. 예, 가시죠? 네. 하고 나면 목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요즘에 심지어 스마트폰이 다 각자 있으면서 자기 전까지 눈을 뜨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게 돼요. 물론 저도 그러지만 안면 신경도 안면 근육도 안면근도 엄청 피곤해지거든요. 이해가시죠? 그 반대로 한번 스트레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건강이 좋아지고 모두의 비뇨생식기가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애기들 3살에서 한 7살 애기들 보면은 소변 보는 건 봐보세요. 딱 이렇게 보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